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 하세 다자하오워시 옌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좋아요 하나 누르고 공부 시작할게요. 乖乖다 听话 아? 오늘은 说什么 라는 것에 관한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첫 번째 说什么 이거 있죠. 你说什么 이 말은 말 그대로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말했니? 잘 못 들었을 때,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너 방금 뭐라고 했니? 你说什么 또는 조금 전에 그러면 你刚才说什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你刚才说什么 그러면 뭐라고? 무슨 말이야? 두 번째 说什么来着 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잠시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说什么来着 그게 뭐더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더라 说什么来着 그 여러분들이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가 기억이 잘 안 나면 说什么来着 요게 그게 뭐더라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说什么话 라는 게 있죠. 你说什么话呀 그러면 무슨 그런 소리래. 说什么话 말을 说 하는 거야. 그러니까 你说什么话呀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说什么话呀 보너스 그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무슨 말 막 하고 싶은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내가 방금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쵸? 있죠 아 있어요. 무슨 말을 막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때 我刚才要跟你说什么怎么突然忘了呢 이런 거 있죠. 突然忘了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突然忘了我刚才 내가 조금 전에 要跟你说什么 너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怎么突然忘了呢 아 뭘 갑자기 까먹었지. 아 그 뭐더라 이런 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我刚才要跟你说什么怎么突然忘了呢 오늘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표현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걸로 같이 방송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제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중국어 하세! 카카오톡에서 여기 검색 있죠? 검색에서 누르시고 천하제일 중국어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방이 뜹니다. 채팅방에 참여코드는 NIHAO 니하오의 핀인이에요. 채팅방에 누르시면 이렇게 같이 좋은 중국어 문장 외우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자료들도 공유하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채팅방입니다. 천하제일 중국어 오픈 채팅방에 와서 같이 공부해요. 什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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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大家。